안녕하세요, 시고예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빨리 끝나길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단식원에 갔다 나와서 68kg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유지를 하다가 감량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단식원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유지나 단식하는 방법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왔어요. 우선 단식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단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 단식. 물 단식은 생수로 하는 단식이고, 두 번째는 꿀물, 세 번째는 선식, 네 번째는 일일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 단식은 본인 무게에 따라서 섭취하시는 물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 무게가 많이 나간다 싶으면 3리터 이상을 드셔주시고, 과체중이시거나 평균이시라면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또 물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단식할 때 차가운 물을 드시게 되면은 몸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좀 더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생수 단식을 하실 때는 죽염이랑 마금이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영양제는 그 기간 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최대로 좋은 기간이 생수가 1일에서 5일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이 제일 좋다고도 생각하고, 생수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몸이 오히려 망가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끔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랑 꿀물은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꿀물을 드시게 되면은 꿀물도 하루에 두 번, 아침 점심으로 드시면 되고, 선식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그 일일식은 최대한 저염식으로 드셔야 돼요. 최대한 저염식으로 드셔야 되고, 식판도 한이 정도? 정말 굉장히 작은? 일일식을 드시게 되면 살이 빠지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 전에 뭐 물단식을 하고 꿀물을 하고 선식을 하셨다면 그 전처럼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정체기처럼 계속 똑같은 무게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계속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빠지십니다. 운동은 되도록이면 유산소도 좋지만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수 단식을 할때 죽염이랑 마금이를 섭취하는 이유는, 죽염은 나트륨, 그 소금? 소금이 갖고 있는 성분을 조금씩이라도 섭취를 해야지 머리가 안 아파요. 그걸 꼭 드셔야 되고, 정말 조금, 한이 정도? 한 움큼? 한 움큼? 한 찌? 몰라. 아무튼 이 정도 드시면 돼요. 한 주경으로 따지면 한 3알 정도 드시면 되고, 마금이는 하루에 정말 변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한번 먹을 때두 번, 그리고 아침 점심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금이를 안 드시면은 안에 있는 변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생수 단식을 하실 때는 꼭 드셔주세요. 꿀물 하실 때도 드셔주시고, 그리고 선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굳이 안 드셔도 돼요. 굳이 1일 1식 할 때는 정말 안 드셔도 돼요. 1일 1식을 하면 좀 사람이 살맛 나기 때문에 굳이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살이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단식을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물단식, 꿀물, 선식, 일일식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물하다가 꿀물하다가 갑자기 뭐 일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이용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운동은 정말 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운동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 안 하고 먹을 걸로만 계속 평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은 집에서든 나가서든 꼭 해주세요. 그리고 단식하실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그 몸무게, 뭐 하루 내가 그 다음날 다음날에 따라서 뭐물 섭취량이나 체중이나 뭐 날짜, 뭐 영양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안 하고 뭐 메모장에 써서 관리를 하시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살을 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일상적인 영상들을 가지고선 돌아올게요. 안녕!